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모토로 항상 여러분들께 질 좋은 정보, 좀더 빠른 정보로 항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문자 및 워밴드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워밴드를 설치하셔서 워밴드 신규가입 필독 메뉴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 자체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온 투자자 데이라고 해가지고 자 한국경제TV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랄까 이제 희망을 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이런 핫한 핫스팟으로 뭐 이런 이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2020 메가 트렌드 IT와 BT에 대한 집중 분석에 대한 부분, 여기, 요런 주제로 1시간짜리 강의를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 스마트 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일주일 동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벤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간이 한정됩니다. 오늘하고 내일만 진행이 되니까 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문의는 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알아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 그죠? 뭐 오늘도 마찬가지였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니케이도 1.0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193원 84전을 이제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 자, 환율이 지금 갑작스럽게 많이 뛰었어요. 환율이. 요 부분.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3번하고 엮여가지고, 다음 좀 이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오늘 0.73%, 그리고 코스닥이 0.68%가 빠졌는데, 뭐, 빠진 건 1%만큼 안 빠졌는데요. 근데 이게 장중에 뭐 낙폭이 상당히 컸죠. 1% 이상 또 낙폭이 좀 나타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또 개별주에 대한 움직임이다 보니까 체감지수는 훨씬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자, 버팀목인가? 아니면 트러블메이커인가? 아, 예, 참. 뭐 유튜브니까 그냥 말을 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골 때립니다. 진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뭐랄까,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말로써 이제 가지고 노는 거죠. 일종의, 협상의 기술이라고 자기는 이제 지칭을 하겠고요. 하지만 이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게가 있는 직업이죠. 근데 직책이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자체가 너무 쉽게 트위터로서 인해서 또 세계 증시가 크게 움직인다는 것을 본인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젯밤에 이제 또 다시 한번더 집중을 했던 것이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크게 빠졌던 것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이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 우리는 기한을 두지 않는다. 연기 가능성을 시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시장 자체가 미국 증시도 한번 크게 휘청거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참 미국도 상당히 상반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자, 일단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누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원하고 있죠. 트럼프가 주가에 대한 부양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른 정책은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자,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라는 정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통화량의 가치를 낮춘 다음에 달러화의 약세를 만들어가지고 증시를 좀더 부양시키겠다. 이게 기본 골조죠. 자,
그런데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연기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크게 빠져버렸어요. 본인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주가에 대한 경기 부양, 그 주가에 대한 부양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미중 무역 협상이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본인 스스로가 지금 증시를 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살을 갈갈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예요? 달러화의 약세죠. 달러의 약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 기축통화를 이끌어지는 달러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오히려 현재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왜냐하면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 증시가 버팀목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봤지만 글로벌 증시가 같이 동조하면서 따로 올라오지 못했죠. 오히려 지금은 이런 트럼프가 상당히 트러블 메이커에 대한 부분으로 대세김을 함으로써 전일 같은 경우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바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대한 철강 관세를 하겠다. 그러니까 전 세계 무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 자체를 재정립하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른바 이런 것들이 이제 보호주의적인 무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위계질서라든지 이런 세계 시장에 대한 시장 경제가 깨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조금 실망이 저는 오늘 하루가 조금 연출이 되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인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미국 증시 상황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 이 미국 증시가 반등은 나올 거예요. 오늘 일단 여기에 대해서 반등을 좀 붙였고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일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바닥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봐야 되죠. 지수를 조금 크게 놓고 보면 자 하단에 있는 요 자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는 201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막혀있던 자리죠. 막혀있던, 뚫지 못한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막혀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혀있던 자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이때는 전진적인 금리 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여기를 돌파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는 왜 돌파가 됐습니까?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이 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돌파를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오히려 지금 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어디까지 딱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딱 빠지는 거죠. 여기까지. 만약 결렬됐다고 하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이게 상당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크게 빠졌지만 봉이 형태는 양봉이 형태를 띄거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이 양봉 옆에 움직이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미국 스스로가 불확실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고 있다. 자,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버거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그렇고 지금 거래대금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조금 쉬어가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뭐 처음부터 이제 갭으로 떨어진 반면 거기 갭으로 떨어진 자리가 지금은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되면서 지금 숨고르기 형태가 나타났다. 장중의 하락폭이 컸다. 내일도 이런 무기력한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앞에 보였던 이런 갭에 대한 2050포인트, 2040, 2050을 했는데 그런 자리까지 아직까지 열려있는 시장의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5만원 밑으로 다시 한번 이탈이 됐거든요.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바닥을 한번 잡아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면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이제 조금 줄었어요. 조금 줄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돌아설 수 있거든요. 지금 꾸준히 지금 투신과 연기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방어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자, 외국인들이 조만간 이제 돌아올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 말로 돌아올 수 있는데,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하단을 지켜주는 그런 물량이 나타날 것이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그 순간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한 바닥권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 앞에서 이루어졌던 여기에 갭을 오늘 다시 한번 메꾸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빠질 만큼 빠졌다고 봅니다. 빠질 만큼 빠졌다. 삼성전자를 좀더긴 시간을 본다면 지금 5만 원 밑으로는 상당히 좋은 가격대다.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오를 때는 막 사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막 5만 3천 접근해보고 하는데, 빠질 때는 또, 한번 빠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막상 빠지면 손이 안 나가요. 사람이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용기를 조금 가져야 되는 시기.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들이 노라고 할 때, 내가 예스라고 할수 있는 역발상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 자리,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40, 2050포인트 계속 좀 말씀드렸던 가격대인데, 그 포인트에서 지지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 바닥이 다 나왔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바닥이 다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힘내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실 텐데요. 바뀌는 환율,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 참, 이거 참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가 안 좋다는 게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원화 약세가 나타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예요? 이제 수출주라고 하죠, 수출주. 왜? 환율이 유리해지니까 수출주가 좋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수출주들. 그리고 우리가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어요? 뭐 식품 관련주. 그죠? 왜냐?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잖아. 우리가 원에 대한 가격대가 높아지는, 통화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식품 관련주, 원재료 가격이 낮아지니까. 그죠? 왜 소비주들, 내수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유리하죠. 반대로, 이런 환율이 약세가 보일 때는 수출주가 유리한데.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다시 한번 1200원대, 전 돌파할 거라 보거든요. 이 정도 움직이면 지금 1160원 대비해가지고 단기간에 지금 30원 올랐습니다. 그냥 자동차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되죠. 움직여줘야 됩니다. 자동차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자, 현대차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안 움직여요. 반등폭이 약합니다. 그럼 0.4% 움직여요. 환율이 단기에 30원 올랐는데. 자, 기아차가 오히려 소폭 하락만 했어요. 바닥만 다져줍니다. 증시에 힘이 없는, 증시에 힘이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환율이 약세가 되면 거기에 따라가 당연히 수출주들이 경상수지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였냐? 마진이 많이 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수급은 안 따라준다는 거죠. 실적은 받쳐주지만 수급은 안 따라준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조금 침체 국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경제가 바뀌고 업황이 바뀌면 거기에 걸맞는 종목군들이 움직여줘야지 정상적인 플레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움직여준다는 거죠. 환율이 지금부터 다시 한번더 강세 기조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건 더더욱 어렵죠. 이 약세 기조를 유지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지금 봤던 이런 현대차나 기아차도 바닥을 한번더 다지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자동차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런 환율에 대한 수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업황이 변할 수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수출주들 다들 마찬가지, IT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저는 희망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보실 텐데요. 4번.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군들 탈출구는 있나?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2.48% 또 빠졌고요. 최근에 뉴스 나온 거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램시마 SC 유로 판매 시작. 램시마 SC가 유로 판매잖아요. 해외 판권이죠. 그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관련이 있고, 국내 판권 어디라 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라 했죠.
그러면 이 램심의 SC에 대한 유료 판매 시작, 이것은 바로 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가 될수 있는 뉴스였고, 그런 뉴스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다 지금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바닥을 여기 다져줄 것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 들어올렸던 여기 이런 자리들에 의해서 지금 한번 고가가 형성됐다고 봤을 때 지금 자리부터는 좀 바닥을 다져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 번에 대한 하락 자체가 나타나면서 여기에서 바닥을 한번 다져줬죠. 바닥을 한번 다져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더 쌍바닥에 대한 뜬바닥에 대한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 다시 한번 더 지지권력으로 저는 작용할 거라 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 12월 달인데, 바이오를 빼면 어떤 종목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야. 어렵다. 어제 라이브플렉스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라이브플렉스 이런 종목분들 우리가 많이 살수 있나요? 많이 못 삽니다. 이게 왜 움직인다고 했어요? 바이오제네틱스하고 왜 움직인다고 했습니까? 경남제약 때문에 움직인다 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개별주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크게 급등했던 화신테크 이런 거 많이 살수 있어요? 스펙코 방산주 많이 살수 있나요? 상신전자, 뭐 명성 TNS 이 많이 살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이런 종목군들이 지수와 연관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안 올라가고서야 지수가 올라갈 수 없다고 봐요. 지수가 무작정 계속 빠질 것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반등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뭐 크게 뚝 빠져버렸는데, 자, 이 바닥 권역에서 지금 바닥을 한번 다지고 난 다음에 반등을 한번 붙였어요. 그럼 이 반등이 답니다. 다 나왔어요, 지금. 그 다시 한번 바닥으로 지금 내려가는 과정인데요. 한번더뚝 떨어질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횡보수를 보일 확률이 높다, 횡보를.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메지온.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번 부러졌는데, 자, 이게 이렇게 되진 않거든요. 고가에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바닥이 조금 다질 수 있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제약 바이오주들도 기술적 반등에 넣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지수가 올라갔을 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좀더 한번 버텨 좀 보자라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져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등 나오니까요. 좀더 버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고. 5번이 제이 테크놀로지. 옛날에 이제 구 마제스타. 주식 시장은 뭐가 중요한 걸까?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오늘 이 제이 테크놀로지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 오늘 심지어 오늘 공개 방송에서 이 제이 테크놀로지를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도 계셨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다. 팔아야 됩니다. 정리 매매 들어온다고. 잠깐 한번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제이 테크놀로지가 지금 일단은 정리 매매가 들어갑니다. 정리 매매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상장 폐지가 확정이 됐어요. 확정됐고 그 정리 매매 첫날이 오늘이었고요. 상장 폐지일은 12일입니다. 그럼 이게 주가가 만약 여기서 7,000을 가더라도 상장 폐지가 돼요. 그냥 없어진 휴지가 됩니다. 이제 거래가 안 됩니다. 이 코스닥 시장 자체에서 거래가 안 돼요. 감자를 한번 했어요, 감자를. 그러면 네 주가 있었을 때 이제 한 주로 변했다 이 말이죠. 400%니까. 여기서 오늘 어제 500원 상장이 됐고 이제 정리 매매. 그리고 그 다음 날 지금 다시 한번더 오늘 놀라지 마십시오. 하루 움직였던 것이 687%가 오늘 움직였습니다. 1,000만 원이었으면 6,800만 원이 된 거고 1억이었으면 6억 8천이 된 거죠. 오늘 하루 만에. 근데 이게 호가가 막 움직인 게 아니고 자 보십시오. 이거는 30분 동시호가제로 움직였습니다. 한마디로 가지고 놀았다는 얘기죠. 가지고 놀았다. 팔기도 힘들죠, 사실. 저는 이거 보면 느꼈어요. 이게 근데 포털사이트 검색어 상위에 올랐고, 막 1위 이렇게 하더라고. 아, 우리 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 심리가 이 정도로 좀 무너져 있는 상황이구나.
좀 슬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이 종목 한 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 복합적인 것들을 보거든요. 심지어 기업에 전화도 해보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관계자도 만나보고, 밥도 한번 같이 먹어보고, 차트도 분석해보고, 밤새가면서 차트도 보고, 이렇게 해서 이 종목을 발굴하고 알아내는데, 이거는 거의 뭐, 뭐랄까 뭐랄까, 이게 과연 분석으로 가능한 걸까? 제가 아까 이거 상담을 물으셨을 때, 아, 그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고, 뭐, 단기간에 잠깐 올라왔을 때 좀 정리하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을 맺었었는데요. 부끄럽더라고. 이게 4,000원까지 지금 반등 나왔는데, 과연 이 시세가 정말 중요한 시세인가? 예전에 우리가 그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됐을 때, 조카 잠깐 보시면, 2011년도거든요. 여기서 이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고가 치다가, 고가를 이렇게 치다가, 갑작스럽게 그 다음날부터 급락이 났어요. 툭툭 떨어졌어요. 툭툭툭툭툭툭툭 떨어졌어요. 하루에도 막 9.8% 보이시죠? 이렇게 빠졌어요. 이때 유행했던 게 뭐냐? ELW예요. ELW가 이제 얼마냐면, ELW 뭐냐면, 푸드나 우리가 그때 콜을 하는데요. 콜은 지수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풋은 지수가 빠지면 같이 빠지는 겁니다. 지수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거예요. 수익이. 지수가 빠지면. 이렇게 툭툭 떨어지니까 급락이 나오죠. 그러니까 풋이 돈이 얼마가 되냐면 일주일 지나도 900%가 붙었더라고. 저도 이때 한창 ELW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 ELW도 마찬가지로 만기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만기 때까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나중에 되니까 이게 유행을 타다가 나중에 되니까 원래는 뭐 100원 100원 이렇게 움직이 100원 100원 이런 기본 가격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콜 가격이 10원 20원 이래요. 이게 풋 가격은 900원 1000원 이렇게 이런 거 엄청 비싸졌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한 번도 이런 반등을 또 보이더라고요. 풋이 1000원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못 팔고 50원 이렇게 됩니다. 미치죠, 사람들이. 그리고 콜이 20원이었는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 바뀌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500원, 600원 이렇게 시세를 차리게 돼요. 바뀌더라고요. 맞추기 힘들죠, 지수가. 근데 그때 신문 기사가 나왔을 때도 ELW가 유행이다. 직장인 아무개 씨가, 유아무개 씨가 ELW로 500% 벌었다, 뭐? 400% 벌었다.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야, 시장이 맛이 가니까 이런 것들도 움직이는구나. 나도 하고 있지만. 지금 오늘 제이테크놀로지가 움직이는 걸 딱 보고 똑같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아, 시장이 맛이 가니까 정리 매매 되는 종목이 움직이는구나. 요 종목이 좋든 안 좋든 오늘 급등을 하는 급락을 하든 결국엔 12일이 되면 이 주식시장에서 없어집니다. 물론 장외 주식은 넘어갔지만 다시 재성장이 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해야지만 이거를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날까?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홀짝인 거죠. 나 홀. 짝이 나오면 틀린 거고. 짝. 홀 나오면 틀린 거고. 짝 나오면 맞는 거고. 홀짝밖에 안 돼. 50% 반반이에요. 여기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어. 1억 팍!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좀 그랬어요. 보면서 씁쓸하더라고. 아유, 내가 참. 주식 밥 먹고 있는데 야 이런 것도 이렇게 움직이나 결국에는 이게 상장 폐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50원
까지 내려오고, 50원 배까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좀 그랬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분들, 제가 물론 저도 이제 전문가지만 틀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이제 틀리죠. 맞을 때도 많습니다. 이게 저번 달에 했던 건데, 저번 달에 이렇게 이제 결과 나왔어요. 맞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주식해보니까 주식 인생 한 방은 없더라고요. 뭔가 항상 꾸준한 것이 있어줘야 됩니다. 특히 주식이 더 그래요. 정말 빠르게 오늘 당장 뭔가가 로또가 된 것처럼 큰 돈이 나에게 들어올 것 같지만 쉽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막상 사보면. 마찬가지입니다. JTechnology 오늘 급등했어요. 하루에 600% 올라, 680% 올랐고, 1000만 원이 여기 샀으면 6800만 원 됐을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억에서 6억 8천이다. 내 인생이 바뀌었는데. 10억에서 68억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일 뿐이라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만큼의 돈을 투자했는데 빠졌으면 그런 말이 혹시 나왔겠습니까? 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시장의 본질을 조금 알아가자. 이거는 투기다. 이거는 투기다. 홀짝 게임밖에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을 좀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그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의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한때의 시세가 주식의 본질을 이길 수는 없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뽑았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일단은, 자, 시젠 가비아, TSE, 가비아. 가비아도 이름 좋죠. 가비아. 가비아. 자, 이해 안 되신 분들, 자, 가비아. 이 종목이 가비아. 뭐, 이 말이에요. 자, 요 종목군도 우리가 인연이 좀 있는 종목이죠. 앞에서 해가지고 좋게 이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집 조정이 크게 들어왔는데, 저는 지금 자리에 바닥을 좀 다졌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자리고요. 요 기업의 자회사가 이제KEINX. 카카오톡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고, 최근에 이런 업체 가비아 보이시죠? 요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비아 보시고요. 자, 아이고, 아이고. 자, 시젠이 예전에 그딸 결혼식을 보지 못한 엄마가 자궁경부암으로 죽으면서 그 자궁경부암 CF가 광고로 나왔었는데, 아, 너무 슬프더라고. 나도 막 그때 울 뻔했어요. 그 정도 슬픈 내용이었는데, 그게 엄청 인기 많았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자궁경부암에 대한 진단 또는 분자 진단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한번 있었었고, 앞에서 자, 주가가 한번 크게 들어올렸을 때, 그때 한번 있었고, 지금 주가 또 크게 빠져가지고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데, 지금은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거예요. 이게 빠지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빠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주가는 지금에 한번 보자. 시젠이 바닥을 한번 지금 고가 권역에서 저가로 바닥을 찍고 지금 돌아서는 과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두 가지가 TSE 레고캔바예요. 자, TSE 같은 경우에도 지금 디스플레이 또는 우리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이게 실적이 지금 현재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사 장비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검사 장비 관련해서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그 HB 테크놀로지하고 경쟁 관계 있는 업체인데, HB 테크놀로지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요. 대신 검사 장비 누군가는 매출을 했을 거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TSE가 맡았을 확률이 높다. 좀더 반등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레오캔 바이오인데, 12월 달에 브릿지 바이오라고 상장을 하는데, 그 업체에 이 레고캔 바이오 기술 이전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그 기술 이전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면 반반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레고캔 바이오가
여러 가지에 대한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선거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좀더 바뀌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오늘 라이온 투자자 데이라고 해서 이벤트에 제가 대상이 되는 전문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낮에 방송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2020 메가 트렌드,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리고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두 가지가 제가 볼때 2020년에 핵심이 될수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핵심 종목도 공개를 할 겁니다. 손절 거 없이. 묻어놓는 거지. 확실하게 갈수 있는 종목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1시간짜리 강의입니다. 특강하고 스마트밴드 일주일 이용권, 이렇게 해서 요거 합쳐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니까요. 여기 이벤트가 내일까지만 진행됩니다. 내일까지만.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참 시장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뭐 오늘도 트럼프를 욕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셨고, 트럼프를 욕하는 개인 투자분도 많이 계셨는데요. 이 또한 지나갈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바닥권역을 다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닥 다 왔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포기는 뭐라 했습니까? 배추를 살때 우리가 한 포기, 두 포기라고 하는 거지. 포기를 절대 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죠. 그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장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굵고 짧게가 아니고 가늘고 길게 시장에 살아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힘을 꼭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처져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같이 한번 화이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